WH-1000X 마크 5 아이패드에 페어링 및 연결하기. WH-1000X 마크 5 페어링 전 확인 사항. 해당 영상은 아이패드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WH-1000X 마크 5와 아이패드의 거리가 1m 이내여야 합니다. WH-1000X 마크 5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WH-1000X 마크 5 페어링 정보가 없을 때 페어링 모드 들어가기. 먼저 왼쪽 유닛에 있는 전원 버튼을 약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.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파란색 표시등이 두 번씩 연속으로 깜빡이며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. WH-1000X 마크 5 페어링 정보가 있을 때 페어링 모드 들어가기. 먼저 왼쪽 유닛에 있는 전원 버튼을 약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. 전원이 켜지면 왼쪽 유닛의 전원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느리게 깜빡입니다.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 왼쪽 유닛의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줍니다. 안내음성과 함께 왼쪽 유닛의 파란색 표시등이 두 번씩 연속으로 깜빡입니다. 아이패드에 페어링하기. 아이패드에서 설정 앱을 선택하고 블루투스 카테고리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선택하여 블루투스를 활성화합니다. 페어링 모드로 전환된 WH-1000X 마크 5가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. 이제 WH-1000X 마크 5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. 페어링이 완료되었습니다. 소니,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과 더보기란 확인.